가정의학회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제가 아까 카페에 갔다가 책을 펴놓고 꾸벅꾸벅 조는 학생을 봤거든요. 예. 충곤증은 커피를 마셔도 소용이 없나 봐요. 왜 생기는 거예요? 충곤증은요, 추운 겨울 동안 움츠렸던 우리 몸이 봄볕에 녹으면서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는 생리 현상입니다. 질병이 아닌 피로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계절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 몸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충곤증이 만성피로의 한 증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관계가 좀 있습니까? 증상이 비슷할 수 있어요. 피로나 졸음, 집중력 저하, 의욕 상실, 업무 능력 저하 등의 증상이잖아요. 그래도 충곤증은 겨울에서 봄으로 이행하면서 잠시 나타나는데 이런 만성피로는 꾸준히 나타나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겠죠? 네, 사실 저는 충곤증이 와도 사실 뭐 저한테 큰 뭐 영향은 없습니다. 낮에 왜요? 일이 없어서 자거든요, 어차피. 아, 그럼 밤 일 하시나요? 푹 자요, 늘. 예. 그래서 이게 충곤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낮에 충곤증이 왔다 그러면 좀 낮잠 자는 거 이거 도움이 될까요? 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낮잠은 하지 마시고요. 네? 15분 정도 짧은 낮잠. 이게 오후 시간에 활력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어 가시는 것도요. 컨디션 유지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요. 혹시라도 졸리면 일단 뭐 커피나 카페인 음료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말고 예. 다른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결국에는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 몸이 리듬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신체 활동, 그리고 밤에 충분한 수면을 하다 보면 봄철에 적응이 되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질병들이 고른 영양소 섭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으로 귀결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루하루의 건강한 생활, 이게 바로 우리 몸의 건강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궁금증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 낭만 주치는요,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주치, 우리 가족 지킴이,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다음 이 시간 다시 만나요.